결혼 적령기임에도 지금 싱글이시거든요. 결혼 계획 있으세요? 계획 네. 없습니다. 아직 계획 네. 없습니다. 아직 계획 네. 없습니다. 아직. 양준혁 4번 타자. 오늘 첫 타석 중전한타. 방망이를 거꾸로 들고도 사활을 날릴 수 있다는 괴물타자 양준혁. 그의 99 시즌을 돌아볼까요? 131경기 출장, 160안타로 타율 3할 2푼 3리를 기록해서 프로 데뷔 7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할대를 날렸습니다. 105타점 96득점에 장타율 5할 6푼, 출루율 4할 2푼, 중심타자로서 경기의 흐름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라운드 상공을 시원스럽게 가르는 홈런볼. 올해도 역시 32개를 날렸습니다. 빠른 발도 한껏 물이 올라서 개인 통산 세 번째 20-20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양준혁 경상도 사나이의 전라도 생활 1년 맹호랑이로의 변신은 성공한 셈입니다. 작년 올 1년 동안에 활약한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네. 양준혁 선수 어떻습니까? 그 해태로 올 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많았습니다만 금방 안정을 되찾고 성적이 좋았단 말이죠. 저희들이 처음 예상할 때는 삼성 집안 다르고 해태 집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집 가든 장가 가든 그 남의 집안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적응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본인 느끼기에는. 예, 뭐 사실 처음에는 뭐 또 그 해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좀 분위기가 좀 많이 틀렸어요. 전에 있었던 팀이랑, 여기 지금 해태는 굉장히 그 어떤 그 마음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줬어요. 감독님이나 네. 또 선배님들이나 또 후배들도 굉장히 잘 따라줬고 그래서 제가 좀 적응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예. 대구는 자주 가세요? 대구에 자주 못 갑니다. 어떡해요? 객지 생활이 지금 꽤 됐죠? 예, 이제 1년 했습니다. 이제. 네. 1년 예. 해보니까 어때? 할만해요? 예,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두 적응 다 했고요. 네. 예, 뭐 이제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올 시즌에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팀과 떠나서 양준혁 선수 좀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불만입니까? 제가 원래 목표를 했는 게 그 작년에 홈런이 27개 쳤거든요. 네. 그래서 홈런 5개는 더 친다고 생각을 이제 목표를 처음에 잡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이제 100타점도 올렸고 네. 홈런 32개도 생각했던 만큼 했고 예,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대로 했는데 글쎄요. 워낙에 또 후배 선수들이 많이 또 잘 하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양준혁 선수는 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타자로 꼽히잖아요. 그 양준혁 선수가 타석에 딱 들어섰을 때 독특한 표정이나 제스처 보셨을 거예요. 그런 행동들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 좀 지적을 네.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신인 네, 때나 네.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타석에 들어갈 때 조용하게 들어가고 네. 뭐 이제 뭐 했는데 야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 이게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 타석 폼을 보면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선수 뭐 발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잘한 선수가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신인들이라든가 못하는 별로 성적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상한 자세 나오고 그러면은 야단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양준혁 선수 정도는 뭐 타격 폼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죠.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편하게 해줍니다. 네. 코치인데 편하게 해줍니다. 두 분 다 총각이잖아요, 네. 지금. 네, 지금 네. 결혼 적령기임에도 지금 싱글이시거든요. 결혼 계획 있으세요? 계획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은. 자, 아무튼 많은 팬들이 두 선수에 대해서 뭐 네. 이제 구단이 우선은 그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네.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선수들끼리 융화라든가 또 선배로서 또 리딩 기타로서 아무튼 영향을 좀 마음껏 발휘해 줬으면 좋겠고 끝으로 다짐 한 마디씩 짧게 들어볼까요? 양준혁 선수. 예, 뭐 물론 뭐 개인 성적은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팀이 꼴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팬들한테 죄송하고요. 글쎄요. 뭐 이 한 마디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